안녕하세요. 제가 초저녁에 술을 한잔하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는데요. 아,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심심해서 멀티툴 가지고 감상하면서 놀고 있는데요. 혼자 보기 좀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레더맨 포켓 사이즈 멀티툴들이 만져보고 싶어서 레더맨 제품들만 꺼내봤는데요. 앞에 회전하고 있는 제품은요, 주스 시리즈 중에 두 번째로 툴이 적게 들어가 있는 주스 시트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주스가 색상도 다양하고 그리고 종류도 한 10가지 이상 되는 그러한 모델인데 지금 단종돼서 굉장히 아까운데요. 저한테는 주스 시리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 좀 다양한 종류로 주스 XE6라든지 이런 제품도 제가 굉장히 갖고 싶어 했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구하려면 구하겠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도 갖고 싶은 생각은 크게 안 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두 개에 만족하고 있는데 주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요, 멀티툴이 아주 귀엽고 그런 포켓 사이즈 멀티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들이 워낙 비싸서, 브루네이 멀티툴, 예. 굉장히 호감도는 높지만, 그리고 칼날의 락장치가 없는 점, 그러한 점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던 그러한 제품인데요. 예, 이 제품은 주스 C2가 되겠습니다. 예. 와인 오프너도 있고, 굉장히 주스 시리즈가 가격만 조금 저렴했었으면 저도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 칼날의 락장치도 없고, 그리고 가격들이 툴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가격이 워낙 높았던 그런 제품이라 제가 엄두를 못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종이 됐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진작에 좀더 기능이 많은 주스 시리즈들을 모아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뭐 별로 들어있는 툴이 없어서, 예, 뭐 레냐드 링 하나 들어있고, 십자 드라이버 들어있고, 이쪽에 뭐 일자 드라이버들. 예, 주스도 옛날 모델이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 무렵에 나온 모델이라 예, 여기 뭐 일자 드라이버만 3개 들어있네요. 예, 주스 C2입니다. 예, 저는 뭐 이러고 놉니다. 예, 심심할 때 멀티툴 만지면서 혼자 감상하면서 이러고 노는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주스. 이것도 색상은 비슷한데, 저건 그레이 색이고 요거는 블랙 색상인데요. 이거는 주스 SX. 예, 뭐 서퍼들이 파도타기 하시는 분들이 뭐 이용하는 그러한 툴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뭐 렌치 같은 게 하나 들어있는데 툴 하나 이상한 거 넣어놓고 주스 서퍼용이라고 스노보드용이었던가 서퍼용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 제품하고는 틀린 게 이상한 툴이 하나 들어있고 여기에는 오히려 툴이 하나 덜 들어있는데 여기도 와인 오프너는 이렇게 들어있고요. 예, 주스 SX. 예, SX. 주스는 이 접었다 피는 이 소리가 좋더라고요. 필때 소리. 탁탁 걸리는 이 소리가. 예, 이 소리가 좋더라고요. 여기에도 십자 드라이버. 아, 주스는 툴 빼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요.
여기 이제 조그마한 육각 렌치 같은 게 하나 들어있는데요. 여기 이제 서퍼들한테 서퍼인가 윈드 서퍼인지 스노우보드용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예, 그러한 툴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번엔 주스 SX 색상이 제가 좀 지금 생각해보면 오렌지색도 있고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예, 이뻐 보이지 않는 색상이니까 좀 그러네요. 빨간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옛날에 색상들이 많았었는데 예. 그리고 이 제품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켈레톨 오리지널 예, 실버 모델이고요. 예, 스켈레톨 시리즈 중에 가장 저가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이 아름다워서 디자인상도 옛날에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아, 요즘 제가 엊그제 보니까 이 스켈레톨 RX에 들어가 있는 글라스 브레이커, 자동차 유리창 깨는 그 비트가 별도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도 빨리 입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비트를 이제 보관을 하고 여기에다 그 비트 별도로 구입해서 여기다 장착을 하면 스켈레톨 RX가 되는 건데요. 그 비트가 상당히 탐나더라고요. 이 스켈레톨은 세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역시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 굉장히 디자인이 멋지에 레더맨의 포켓 사이즈 멀티툴입니다. 아, 플라이어를 펴고 이렇게 세우면 예, 이러면 되겠네요. 예, 뭐 아무 내용 없는 쓸데없는 영상이지만 그래도 멀티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감상하시라고 제가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델은 스켈레톨 시리즈인데 스켈레톨이 그래도 저거보다 비싼 제품이죠. 한 2만 원 정도 더 비싼데 카본 손잡이가 포함된 스켈레톨 CX 모델입니다. 저거하고 틀린 점은요, 이게 칼날이 154 cm인가 그렇고요. 예, 저거는 420 HC 칼날, 오리지널은 420 HC 칼날이고 요거는 칼날에 154cm 재질이라고 카메라상으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에 154cm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154cm.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전체가 카본이 아니고요. 여기에 비트 보관함 이쪽에 요 검은 플라스틱 같은 부분, 이 부분이 카본이고요. 카본이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옛날에 낚싯대 제가 낚시 좋아할 때 카본대로 된 낚싯대가 굉장히 좀 비쌌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가볍기도 하고 탄성도 좋고 그러한 소재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이 카본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예. 오리지널도 멋있지만 스켈레트가 CX가 더 고가형 모델이기 때문에요. 저한테 RX라든지 스노우보드용인가 스켈레톨 SX라는 제품도 있는데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질 못하겠고요. 이렇게는 또안 쓰네. 예, 진짜 아름답습니다. 스켈레토. 이 카라비너가 예, 이렇게 달려 있고요. 분실 방지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마지막 모델은요. 스켈레토하고 좀 비슷한데 이것도 단종 모델인데요. 프리스타일. 예.
레더맨 프리스타일입니다. 뭐 기능이 별로 없어서 이건 뭐 나이프 하나 딸랑. 민낄 버전도 있는데요. 저한테는 없고요. 이렇게 콤보 H형 나이프 그리고 딸랑 플라이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플라이어랑 나이프 하나 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데 뭐 드라이버 같은 것도 없고 스켈레트로 드라이버도 있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작고 귀여운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프리스타일도. 예, 요 모델도 지금은 단종이 됐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모든 멀티툴 브랜드들 제품 중에 단종된 제품이 많은데요. 프리스타일은 나이프를 좀 펴서 프리스타일은 쓰지가 않나 보네요. 아, 이건 쓰지가 않나 보네. 아, 예, 세웠습니다. 나이프를 피면 세워지지가 않고요. 아, 이 스켈레틀이나 프리스타일이나 이 핸들의 곡선미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예, 근데 포켓 사이즈 멀티툴들이 특히 주스가 그랬고요. 가격들이 비싸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스켈레톤 CX 같은 경우도 뭐 10만 원대 금액인데 가격이 너무 비쌌던 그런 기억으로 남고요. 예,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섯 개의 저의 레더맨 포켓 사이즈 멀티툴이었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